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간단한 일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묶었어요. 첫 번째 콘테이너 하차입니다. 지금 콘테이너 하차로 왔는데 36 콘테이너 하나 실려 있죠. 네, 뒤에서 떠야 되겠네. 저기다 놓을 거예요. 이곳에서 떠서 저기 정면에 사람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끝입니다. 들어가는 데가 수월치 않아요. 콘테이너 작업은 어차피 캠에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떠갖고 한 바퀴 돌려서 지게차 지금 현재 후방 쪽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오른쪽에 펜스가 있고 왼쪽에 나무가 있어요. 펜스 높이만큼 들어야 되고 나무만큼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땅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콘테이너를 높이 들거나 많이 운반해야 될 때는요, 지게발을 꽂은 다음에 양쪽으로 벌려서 콘테이너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콘테이너를 들고 화물차를 빼고 한 바퀴 지게차가 돌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유리창하고 왼쪽에 펜스가 보이고 있죠? 저 높이만큼 콘테이너를 들어줘야 돼요. 무엇을 들든지 간에 높이 들면 위험해요. 최소한 낮은 높이까지만 들고선 운반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펜스 높이 이상 들어줘야 되고 지금 들어가는 왼쪽에 나무가 있어갖고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붙으면 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죠.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는 지면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갑자기 푹 빠지는 곳이라도 있으면은 완전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잘 살펴가면서 밟아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하늘에 전선줄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도 봐야 되고 콘테이너라는 게 부피가 커 갖고 정말 혼자서 작업하기 힘듭니다. 이게 누군가 봐줘야 돼요. 현재도 이 나뭇가지 걸리는 걸 누군가 봐주고 있고 또 앞부분에서 기다리고 있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콘테이너는요. 신호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저의 그 눈이 돼줘야 됩니다. 저 눈두개 갖고는 이건 넣기 힘들어요. 무사히 나무 있는 부분 통과했고 이제 살살 콘테이너를 내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죠. 콘테이너 작업은 쉽지만 예, 부피가 커갖고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신호수도 있어야 되고 은근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지. 한 번만 떠서 놔버리면 되니까요. 자,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면 간단한 작업이 되고 그 중간에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콘테이너가 뭐 파손이 된다거나 또는 펜스망을 건진다거나 그러면 복잡한 일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땅도 단단했고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 보시러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석고보드 하차입니다.
그동안 석고부 4차 많이 했죠? 근데 오늘 건 조금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간단화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뜨면 돼요. 딱 한 번. 저 사거리 코너에서 한 번 떠갖고선 저기 사다리차 앞에 놔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다칠 건 있으시죠? 지금 상황은 화물차가 그 약속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치만 뭐 내리는 거야, 금방 내리니까요. 사다리차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 저 지게차가 도착했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요 화물차가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1분도 굉장히 길죠? 10분 기다리면 엄청 기다린 거예요. 근데 뭐 지게차도 10분 늦는 건 허다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죠. 도로 다니다 보면은 언제 어디 도로가 막힐지 모르잖아요. 10분 정도는 요즘에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약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먼저 가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지게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전에 동영상 한번 올렸었죠? 작업하러 갔는데 예상의 뭐 30분에 끝날 작업이었는데 그게 뭐 40분이 걸리거나 50분이 걸리게 되면은 그 다음 현장에 늦어지게 되는 거죠. 지게차가 늦어지는 영상 따로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어쨌든 기다림은 지루한 거예요. 저도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노래를 했나 보네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요거 이제 한 번만 딱 뜨면은 여기 작업은 끝이에요. 신중하게 뜹시다. 그렇다고 쉽게 끝날 일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죠? 밑에 합판 조금 하고 석고부도 한 발에 트입니다. 무게는 별거 안 나가요. 이 정도면 이 톤도 안 나갈 거예요. 이제 물건을 들고 인도로 올라가갖고 사다리차 앞에 놔줘야 되는데, 인도 올라갈 때 조심하라 그랬죠? 보도블록도 조심해야 되고 맨홀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 보도블록 깐지가 오래되고 또 사람들이 좀 걸어다니고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단단할 거예요. 그러나 맨홀 같은 거는 뭐 단단해질 수가 없겠죠. 맨홀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 갈 때는요. 인도 위로 올라갈 때 조심할 거, 맨홀, 보도블록, 그리고 소화전 있죠? 소화전 그 박으면은 한 150만원, 200만원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볼레로, 그리고 간판 같은 거 있죠? 채양 튀어나온 간판 같은 거, 그리고 어닝 천막 같은 거. 조심할 게 많아요. 어쨌거나 보도블록 올라갈 때는요. 횡단보도 필요하면 신호등도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진짜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이제 여기다 내려놓기만 하면 작업 끝입니다. 작업 끝. 간단하죠? 딱 한 번만 뜨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뭐 지게차 항상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걸 다 모아서 동영상 편집을 한 것 뿐이에요. 하루에 이렇게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단간단한 일만 하고 살면은 뭐 스트레스 없고 좋겠죠. 그러나 영업용 지게차라는 게 지금까지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별 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 많고 위험한 일도 엄청 많고 애매모호한 그 책임 소재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간단한 영상만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발을 뺄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게발 뒤쪽에 걸리는 게 있나 없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작업은 화물차의 탑 하차입니다. 화물차에 있는 그 탑차에 있는 탑을 보통 폐차장가에서 사갖고 이렇게 밭에서 창고로 쓰고 그래요. 농기계 창고 같은 걸로요. 좋겠죠? 비도 안 맞고 단단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밭 위에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게차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밭 위에도 올라가면은 또 잘 빠져요. 근데 이때는 이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이기 때문에 땅도 많이 건조해져 있었고 빠지진 않았어요. 다행히요. 이번 작업도 일단 계산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죠. 그 탑차에 있는 탑 하나만 딱 내려서 돌려서 밭에다 놓으면 끝이잖아요. 너무 쉽죠? 오늘의 관건은 밭에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거 물건은 이 물건은 뭐 잘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봤자 또 망가진 것도 아니고 엄청 단단해요. 자동차 탑이요. 자, 이제 후진하면은 한번 떠서 지게차가 돌려갖고 놓기만 하면 끝나요. 두 손 높이 들고 화물차 올 때까지 벌 서고 있어요. 후진으로 들어오려니까 조금 기다리게 되네요. 그렇지만 뭐 금방 올 거예요. 자, 탑 실은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톤 탑이니까 탑도 조금 해요. 비료 같은 거 뭐 농기계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더 가셔야 돼요. 저는 좀 더 가야 돼. 너무 가까이부터 갖고 지게발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저쪽 조금 더 가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잘못하면 빠지니까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네? 네, 그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대로 똑바로. 그대로 앞으로, 예. 앞으로 가세요. 오로로로로로 쭉 앞으로 더 가세요. 자, 이제 적당한 위치에 정차해 놓고 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은 굉장히 튼튼해요. 바닥도 튼튼해서 아무데나 떠도 잘 망가지진 않아요. 콘테이너보다 오히려 이 탑이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크기도 작으니까 작업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자, 간단한 작업이니까 또 간단하게 끝내야 되겠죠? 요거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중심 잘 잡아서 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들고 차를 빼려고 보니까 중심이 조금 안 맞네요. 센터가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옮겨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땅도 삐뚤고 이 물건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려가서 봐봤자 뭐 뾰족한 선 없고
다시 센터 잡아 떠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지게발로 잠깐 조정해갖고선 센터를 살짝 맞춥니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 부서지는 물건이 아니니까 화물차 뺄 정도만 들고 다시 내리면 돼요. 이제 화물차 완전히 빠지고 이걸 낮게 들은 다음에 돌려서 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죠? 이 작업하는 곳이 밭 위에이기 때문에 회전할 때도 그냥 팍팍 하면은 땅이 파여버려요. 스무스하게 회전해야 돼요. 파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붙을 거예요? 네. 이쪽으로 더? 이 정도? 됐어요? 어떻게 흘러 더? 이제 제자리 찾았고 하차만 하면 되는데 이쪽이 너무 얕아갖고선 거기에 뭘 고여줘야 될 것 같아요. 콘테이너나 또는 이런 탑같이 문이 있는 자재들은 수평을 잘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은 문이 잘 안 열리거나 잘 안 닫히게 되죠. 됐어요? 그쪽만 잠깐만 좀 더 갈까? 자 이제 간단히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얼른 끝나고 그다음 네 번째 작업 보러 가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 그 나무 밑에다가 뭐 하나 보여주라고. 예. 네. 이 네 번째 작업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죠. 더군다나 이건 3단 지게차 작업이기 때문에 요금도 일반 지게차 작업보다 더 세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요것도 위험하죠. 높이 올려야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 쉬운 게 없잖아요. 바로 사무실 근처입니다. 요 실외기를 저 위에 현관 위로 올려주면 돼요. 간단한 작업이죠. 더군다나 팔레트가 돼 있어갖고 조금 더 안전한 작업이에요. 아, 이 집 추어탕 맛있어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아마 체인점일 거예요. 이거 건물 지을 때도 제가 대부분 했어요. 지게차 작업을요. 이것은 땅은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단단한 상태인데 대신에 약간 기울어 있어요. 건물에서 저쪽 옆에 개천 쪽으로 땅이 지금 좌측으로 현재 상태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땅에서는 수평을 잘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역시 이것도 간단한 작업이지만 넘어지면은 또 복잡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호해준 대로 잘 떠갖고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팔레트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안전하긴 해요.
그렇더라도 조심조심해서 방향을 틀고 정면으로 직각으로 서갖고 물건을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미리 사다리 타고 저 위에 올라와 계시네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지게발이 올라타시는 분이 있어갖고 한 번씩 시끄럽시끄럽합니다. 여기 사람이 타면 안 돼요, 지게발에는요. 저런데 올라갈 때 사다리 다 갖고 오시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땅이 좋아갖고 잡아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수평 잘 유지해갖고 미세하게 움직이면 되니까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앞에까지 최대한 전진해갖고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끝이죠. 그 위로 올려주면 위에서 이제 실외기를 내려서 설치를 하실 거예요. 좀만 더. 이런 것도 항상 작업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 위에는 제가 보이는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감각이나 높이 감각이 많지가 않아요. 위에 신호해 주는 대로 따라주면 돼요. 자, 이제 팔레트 내려놓고 후진해서 지게발을 내리고 있어요. 이제 실외기 올려주는 거 끝났고 에어컨 하나만 바닥에 내려놓으면 완전히 작업 끝입니다. 오늘 간단하죠, 이 작업도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차 위에 있는 에어컨 본체만 바닥에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이것도 팔레트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안전하고요. 그냥 이 자리에 내려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오늘 간단 작업 4개째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무슨 작업일까요? 마지막 것도 간단한 작업이에요. 아, 오해하실까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계속 며칠 동안 일어난 것 중에서 짧게 끝난 것만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올린 거니까 하루에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작업 석고부 다차입니다. 아까도 석고부 다차했죠? 이번엔 뭐가 틀릴까요? 네, 이번에는 두 팔레트입니다. 아까는 한 팔레트였죠? 두 팔레트였어요. 이번엔 두 팔레트 떠서 바로 옆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아주 아주 간단한 일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ALC블로 하차했던 그 로데오 거리예요. 로데오 거리이기 때문에 이 오전 아침 시간에는 여기가 한가하답니다. 그래도 뭐 작업하는데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땅은 또 대리석으로 돼 있어갖고 엄청 단단하죠. 바로 이렇게 떠서 그 옆에 내려놓으면 끝. 아주 간단 작업이에요. 전화번호. 아까 내린 거 있잖아요. 그거 두 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 바로 제자리에 떠서 90도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요거 두 번만 하면 끝. 두 개는 끝, 두 개. 석고부터 두 다리 받쳐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받친 나무가 긴데 저 앞으로 너무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다시 제가 땡겨놓는 중이에요. 하나 더 놔야 되거든요. 자, 빨리빨리 끝내고 하루에 요렇게만 해고 그냥 일 끝내고 싶어요. 일 많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요런 일이 전체 일의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는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또 위험하고 또 시간 걸리고 그러는 일이에요. 오늘 영상만 보시고 참 돈 쉽게 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짧은 거 며칠 동안 모아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일도 있고 또 복잡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런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하얀 머리가 검어질 것 같아요. 이런 일만 하고 있으면은 완전 신선 노름이죠. 그러나 이 간단한 작업이라도 조금만 사고 치게 되면은 복잡한 일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곳에 올라왔다가 여기 분명히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곳에 보면 지금 저기서 방금 사람 지나간 저 맨홀이에요. 그나마 대리석으로 된 맨홀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긴 해요. 그것도 재수 없으면 저것도 밟아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석고버드 놓다가 옆에 규팅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 항상 간단한 일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항상 신경 바짝 써서 안전운전 해야 되는 게 지게차의 의무이고 권리예요.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쉬운 일은 부디 쉽게 끝납시다. 잠깐만요. 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밑에 받침목이 넓어갖고 이게 안 받쳐져갖고 지금 그 스카이 사장님 나무를 갖다 고이고 있어요. 어차피 저분은 이거 끝날 때까지 계실 분이시잖아요. 끝날 때 꼭 챙겨가세요 이거. 자,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또 간단한 일 하시는 분들이 또 결제도 잘 해주세요. 그냥 깔끔한 작업인 깔끔하게 결제도 된다는 거 거의 징크스 비슷합니다.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이상하게 돈을 깎으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 반면 이렇게 깔끔한 일은 또 깔끔하게 또 계산해 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